최고의 맛, 최악의 맛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최고의 맛은 많이 상승한 종목에서, 최악의 맛은 많이 하락한 종목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주 제가 선정한 최고의 맛, 네,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 이번 주는 IT 관련된 얘기를 어떤 식으로든 하고 싶었어요. SK하이닉스를 제가 아까 설명도 드렸죠. 삼성전자랑 엮어서 설명드렸고, 이번에 유진테크도 네,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IT주가 그동안 많이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업황도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진했을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향이 컸다라고 봐요. IT 대형주가 못 가니까 장비주도 못 가고 부품주도 못 가고 같이 못 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서 안타까웠는데, 이번 주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좀 들어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반도체 장비주도 좀 더 들어주고 부품주도 들어주고 이런 흐름들, 트리클 다운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늘은 제 유진테크를 가져왔어요. 이번 주에 좋은 흐름을 보였죠.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과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입니다. 자, 반도체 업황 우려 과도합니다. 여전히 좋아요. 쉽게 꺾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도체 업황은 코로나 시대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성장합니다. 여전히 DRAM 현물 가격은 좋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장비 업체들의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수주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죠. 네,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SK하이닉스향 반도체 장비 공급도 꾸준하게 확대될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T 대형주가 투자를 많이 하면 직접적으로 당연히 수혜를 받는 것은 네, 반도체 장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진테크가 이제 다른 반도체 장비주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요. 급등 나올 때도 시원하게 나와주고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번 주에 좀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또 제품에 대한 라인업 꾸준하게 늘려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객사를 다변화하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좀 확보할 수 있겠죠. 뭐 삼성전자 하나에만 공급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군데 공급하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에도 공급하고 뭐 SK하이닉스에도 공급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론에도 공급하고 뭐 이런 식이면 훨씬 더 좋겠죠. 고객사가 많아진다는 것은 실적의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때는 주가의 변동성도 조금 더 완화되고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힘도 작용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유진테크의 매력을 한번 찾아볼 수 있고요.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특징 업종, 예전에 그 계절 테마라는 그 코너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진짜 크게 성장할 분야는 네, 반도체가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다. 요거 비메모리는 뭐예요?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거. 메모리 반도체는 뭐예요? 기억하는 반도체. 그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점유율 70% 이상으로 압도적. 하지만 비메모리에서는 점유율 5% 미만. 그만큼 뒤쳐져 있습니다.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최대 4배 이상까지 성장합니다. 4차 산업과 함께 성장하죠. 인공지능과 밀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가도를 달릴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우리 메모리 최강이니까 비메모리 안 할래? 이럴까요? 아니죠. 비메모리 부분에도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반도체 장비주예요. 특히 지금 말씀드리는 유진테크도 그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DXI 지수예요.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 지수입니다. 요즘에 보면 꾸준하게 우상향하다가 살짝 꺾였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어요. 요 DXI 지수를 보는 건 그 DRAM Exchange라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초록창에 그 DRAM Exchange라고 한글로 쓰시면 DXI 지수를 조그맣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고개 꺾이지 않으면 반도체 업황은 좀 버틸 수 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많이 올랐죠? 지금 당장 유진테크를 타도 됩니까? 라고 한다면 좀 보수적이에요. 다만 반도체 장비주들, 다른 것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원익 IPS, 테스, 뭐 AP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 있고 오죠. 그 다음에 IT 부품주들 많잖아요. 그죠? 이번 주엔 또 옵트론텍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카메라 모듈주까지도 아울러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유진테크를 말씀드린 이유는 반도체 장비주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관점에서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